Praise the Lord, glorious day. 하늘의 영광을 돌려 We are one. 신만의 한성. Let us join the glorious day. 이 땅에 평화를 외쳐 We are one. 함께 하자. 이제 신천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육하원칙을 통해서 근거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는 부정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여기가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라고 다 인정을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차를 타고 오는 모습 그리고 줄 서서 들어오는 모습 질서정연하게 정말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세상과 다른 게 너무 질서정연하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 모두가 아름다웠어요. 신천지 사람들은 다 통달합니다. 책 한 권 계시록이라는 말입니다. 내용도 달달 외울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도 다 안다 이 말입니다. 성경은 예언서이고 그 실상이 여기에 나타났고 그걸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증거가 되고 그거를 알려주는 게 신천지 교회밖에 없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 모든 질문과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였어요.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었어요.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? 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? 항상 물음표가 있는데 그 물음표를 신천지에서는 다 느낌표로 아, 이 말씀이구나, 이런 뜻이구나,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씨로 난 추수된 자들이 모인 자리잖아요. 이것을 제 눈으로 실상으로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